자, 그 다음에 아까 D타입이라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은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뉴메릭스를 할 때는 이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정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효 숫자도 다르고, 표현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는 무엇이 있나, 그런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어레이를 이제 numpy 어레이를 리스트 1, 2 정수를 써가지고 만들면,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호출하면 인티저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 데이터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타입이라는 파이썬 어레이의 멤버를 호출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 바로 이 엘리먼트들의 데이터 타입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얘를 찍어보면 아마 int 64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4비트 인티저란 뜻이에요. 이게 64비트 컴퓨터니까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로 바꿔가지고 1.0 하면 실수겠죠? 2.0 실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D타입을 호출을 해보면 얘는 float 64가 됩니다. 얘는 64비트 floating point number겠죠. 그러니까 64비트 실수, 부동수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뭐 이걸 정수를 줬지만 D타입을 강제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np float 64라고 하면 이제 64비트 floating point number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np를 붙여줘야 돼요. float 64, 뭐 int 64 이런 거는 이 numpy 밑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파이썬, 기본 파이썬은 데이터 타입을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int는 그냥 가변이고요. 얘는 arbitrary precision이었죠. floating point는 기본적으로 64 비트긴 했는데, numpy에서는 그거를 다 여러분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예를 보면은 int 8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건 8비트 인티저라는 거예요. 여기 8비트 인티저에 100을 넣으면은 이제 뭐 들어가겠죠? 8비트의 표현 범위는 100을 포함해요. 실은 127까지 포함을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32비트 인티저를 만들 수 있고, 64비트 인티저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봤고, complex 128이라고 하면 이제 128비트 complex number인데, 이거는 실수부, 허수부, real part, imaginary part가 있는데 각각 64비트란 얘기예요. 자,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이제 그 numpy 레퍼런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봐도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numpy가 줄수 있는 numpy 안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 쭉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인티저들, 위에 bool이라면 이거는 true false 할때그 bool이고요. 이건 뭐 파이썬하고 똑같고, 인티저는 뭐 short in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64비트 인티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unsigned integer도 있어요. unsigned integer라면 negative number는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표현 범위가 좀더 넓습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이것도 역시 64비트 unsigned integer까지 있어요. floating point number는 뭐 half precision, single precision, double precision 뭐 등등등 있죠. double이라고 하면 CA의 double하고 똑같은 거고, half precision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16비트 floating point일 거예요. 디폴트가 float 64고요. 이제 128비트 float까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수부, 허수부를 절반씩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64비트 플로팅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확도는 이제 컴플렉스 128이죠. 얘가 디폴트입니다. 해서 뭐쭉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럼 비트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티저부터 볼게요. 인티저가 생각하기 편하니까. 비트라는 거는
0하고 1이잖아요. 그럼 이진수, 이진수 체계라는 게 체계를 말하는 게 비트고, 그 다음에 비트의 숫자라고 하는 거는 그 0, 1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8비트 인티저, int 8. 8비트 인티저라고 하면 방이 8개죠. 그죠? 8개 안에 이진수 타입으로 0, 1들이 이제 비트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진수 형태로 구성을 했을 때 이게 얼마냐를 말하는 거예요. 맨 앞에 비트는 뭐냐면 사인 비트예요. 그러니까 사인드 인티저에서 이게 1이면 네가티브고 이게 0이면 파지티브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를 쓸 수 있는 파트는 7개의 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수가 127이에요. 1로 다 채우면 이게 0하고 1로 다 채우면 127이 됩니다. 마이너스 128은 여기 1일 때죠. 자, 그래서 이 방의 개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달라지죠. 64비트 인티저 같으면 이런 방이 64개가 있다는 거고 사인드면 이제 실제 63개는 그 숫자를 표현하는 데 쓰고 맨 앞에 비트는 부호를 표현하는 데 쓰죠. 그래서 실제 이게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의 63승부터 2의 63승 빼기 1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던 unsigned integer는 이 sign 비트가 없어요. 그래서 sign 비트까지 그 숫자를 표현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unsigned 8-bit integer는 8-bit integer는 0부터 25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가 하나 늘어나니까 거의 이제 범위가 두 배가 되죠. 그래서 unsigned integer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재미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게 이 비트의 위험성을 일견 말해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 1 더하기 127 이 8비트 인티저로 표현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실행을 하고 import numpy as np 이걸 제일 먼저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는 8비트 인티저로 정의를 해서 127을 넣고 b에다가는 8비트 인티저로 정의를 해서 1을 넣고 c는 8비트 인티저 2를 넣을게요. 넣었어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자, 8비트 인티저에서는 아까 127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라고 그랬죠. 거기다 2를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a 더하기 b. 우리가 128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표현의 한계 때문에 128을 표현할 수 없고 1을 더하게 되면 1이라는 게 0,0,0,0,0 해서 끝에가 1이 되는 거잖아요. 128이 된다는 거는 앞에 이제 비트가 하나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네가티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127에 1을 더했는데 마이너스 128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2를 더한다면 이게 아니지. 여기서 이제 2를 더한다면 A 더하기 C죠. 2를 더한다면 마이너스 127이 나와요. 2를 더했는데. 그죠? 129가 되어야 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넌트리비얼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 8비트니까 누가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큰 숫자를 쓰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실제 그 상황에서 원하는 인티저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다 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더해야 될 때도 있고 해서 항상 이 비트의 한계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물리에서 얼마나 큰 비트들이 필요한가 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이 퀀텀 매니바디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되게 간단한 예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사이트가 8개가 있어요. 그 위를 이제 스핀 1/2 파티클들이 뛰어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핀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업다운 스핀을 갖는다는 얘기죠. 전자처럼. 자, 그때 이 8개 사이트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힐버트 스페이스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즉
해밀토니안을 이제 수치적으로 다루려면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이애고널라이즈 하고 해서 아이겐 스테이트를 찾고 에너지를 찾고 해야 될 텐데 그 매트릭스가 도대체 몇 바이 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이제 가능한 상태가 도대체 몇 개인지 다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싱글 사이트를 집중해서 보면 이 사이트에는 파티클들이 하나도 안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차 있을 수도 있죠. 그 경우가 두 개가 있죠. 업스핀 파티클이 있을 때, 다운스핀 파티클이 있을 때. 그리고 두 개가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한 사이트가 그 한 사이트의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 데는 네 개의 스테이트가 필요해요. 그게 만약에 여덟 개이면 4의 8승계의 스테이트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전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이트가 N개가 된다면 우리는 4의 N승계의 그 컨피규레이션 또는 베이시스 스테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인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입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64비트 인티저를 가져와 볼게요. 64비트 인티저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2의 64승계예요. 언사인드의 경우. 자, 그렇다면 이 맥시멈, 최대의 N 값은 32가 되겠죠. 사이트가 32개가 되면 64비트 인티저로는 더 이상 이 사이트의 인덱스를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이걸 계산하는 거는 이제 차지하고 이 스테이트에 번호를 매길 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를 접근할 때 그 번호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값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요 3x3x3 큐빅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이트가 27개예요. 굉장히 작은 시스템이죠. 이것조차 필요한 양자 상태의 숫자는 4의 27개가 돼 27승계가 되죠. 그렇죠? 4의 27승계면 거의 컴페어러블 해요. 만약에 이 사이트가 뭐 각 디멘전에 하나씩 늘어났다.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잖아요. 4의 3승. 그쵸? 그건 도저히 64비트 인티저로서 표현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양자역학을 이제 컴퓨터로 다룰 때 아주 브루트포스 어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컴퓨터로 다루는 게 힘든 거예요. 물론 이게 매니바디 상태라서 그런 건데 싱글 파티클이면 이거보다는 훨씬 쉬울 테지만 보통 재밌는 일들은 이제 매니바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해서 보통 사람들이 뭐 컴퓨터가 크면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푸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트 숫자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그거 갖고 뭔가 다이애고널라이즈 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건 또. 해서 많은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몬테칼로니 하는 알고리즘들이 발전되어 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얻고 가야 될 교훈 중 하나는 그냥 엔터 쳐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쉬운 건 없고요. 그 뉴메리컬한 문제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퀀텀 매니바디 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무지막지하게 큰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전의 문제는 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일 큰 문제긴 하죠. 이게 이 분야에선. 좀 더 실제적으로 아까 거는 이제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 생각해야 되는 일이었고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실수를 다루잖아요. 실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레시전 문제는 뭔지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많이 다루는 그 실수의 정밀도가 32비트 아니면 64비트예요. 그러니까 numpy 데이터 타입에서 float 32, float 64, float 64로 정의되는 그런 타입들이죠. 보통 이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싱글 프레시전이라고 부르고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더블 프레시전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FP32라고도 부르고 FP64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도 물론 비트로 표현이 되는데 32비트라면 방이 32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0, 1비트들이 도대체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역시 맨 앞에 비트는 사인 비트고요. 물론 unsigned면 안 하겠지만 플롯은 그런 게 잘 생각을 하지 않죠. 맨 앞에 건 사인 비트고 그 다음에 8비트는 방 8개는 익스포넌트를 표현하는 공간이에요. 익스포넌트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만 보면 요 맨 앞에 9방까지만 보면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공식이 마이너스 1의 something, 이게 숫자를 이제 숫자의 부호를 표시해 줄 수 있는 파트고 그 나머지 걸로서 2의 몇 승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23개의 비트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여기 1점 뭐뭐뭐뭐의 이진수 표현형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가 비트의 개수가 실제로 그 모두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저장할 수 있는 유효 숫자의 개수는 6개에서 9개예요. 그러니까 6개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죠? 유효 숫자 6개면은 scientific application에서 굉장히 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 6개밖에 안 된다면 정말 정밀도가 낮은 겁니다.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넘버의 경우는 소위 더블 프레시전의 경우는 이 유효 숫자가 15개예요. 그러니까 15자리까지는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 10의 마이너스 32승 이런 거를 1에다 더한다. 그러면 유효 숫자의 범위를 넘는 거기 때문에 덧셈이 안 돼요. 그래서 유효 숫자의 개념을 반드시 그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게 유효 숫자라는 거는 이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 미니멈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맥시멈하고 미니멈은 이 익스포넌트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유효 숫자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일례로 그 64비트 더블 프레시전 타입을 보게 되면 최소 숫자, 이 표현, 이 더블 프레시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308승이고요. 맥스는 10의 308승이에요. 근데 10의 308승이라고 해서 그 모든 자릿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15개. 그거를 이제 익스포넌트 타입으로 표현을 했을 때 15자리. 그러니까 소수점 타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15개 숫자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하는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컴플렉스 64, 컴플렉스 128 이거는 절반은 리얼 파트, 절반은 이미지너리 파트라는 거예요. 자, 이제 32비트, 64비트 플로팅 포인트의 개념을 알았을 텐데 이게 이제 6자리의 그 유효 숫자, 15자리의 유효 숫자랑 대응이 되는 거다. 자, 여러분이 이때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를 보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 FP32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32비트 실수를 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냐. 뭐 몇 테라플롭스죠. 요새 나오는 그 최신형 그래픽 카드들은 그게 이제 32비트 타입의 플로팅 포인트를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우리의 사이언티픽 어플리케이션들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더블 프레시전이 필요하고 그 이상도 필요해요. 그래서 더블 프레시전을 쓰려면 이 32비트 성능은 부족하고요. FP64, 이 더블 프레시전 성능을 꼭 봐야 됩니다. 보통의 그 게임용 그래픽 카드들은 FP64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 어디 그 자세히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1대 32 뭐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2비트 연산보다 32비트 느리다 뭐 그런 표현이고요. 이 FP64의 성능을 올리려면 비싼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됩니다. 전문 그 과학 계산용. 그건 장당 1,000만 원이 넘죠. 자, 이 실수의,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넘버의 유효 숫자 문제를 직접 볼 수 있는 예들이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에다가 1.0이라면 1이죠. 그러니까 1하고 0000 나올 텐데, 거기서 16자리 얘가 또는 15자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52승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가까스로 유 숫자의 표현 범위 안에 드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53승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53승이 되어버리면 1.0에다 더해도 1.0입니다. 유 숫자를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1.0에서 뒤에 14자리가 있을 텐데 그 범위를 밑에 게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덧셈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뭐 실제 쓸뭐 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예인데, 다음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다음의 경우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누적하는 계산을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 자, A라는 게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을 1.0으로 잡았어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주고.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면 유 숫자가 몇 개죠? 6개죠, 그죠? 자, 그러니까 1.00000까지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놓고. 거기다 1 곱하기 10의 8승, 마이너스 8승을 계속 누적을 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거를 10의 8승번 돌리는 거죠. 만약에 정밀도 문제가 없으면 1.0에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10의 8승번 더한다면 답은 2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프린트를 해보면 답이 1이에요. 왜 1이냐? A는 A 더하기 B에서 이게 1.0이고 이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이유 숫자의 범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덧셈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숫자로 쳐버려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이 안 되고, 그걸 아무리 많이 해봐도 답은 변하지 않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 나와야 되는 값은 2.0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스텝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가면서 이제 누적을 하는 그런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숫자를 아주 많이 더한다고 해서 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작동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문제죠. A가 1.0, B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했고요. 그걸 10의 8승번, 공이 8개 돌려보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게 오래 걸리는 원인은 사실 오래 걸릴 계산은 아닌데, 이게 파이썬의 포가 포룹이 무지하게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C에서 하면은 답이 나와도 옛날에 나왔을 거예요. 자, 해보면 1.0이 나오죠. 그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뭔가 덧셈을 할때 반드시 내가 너무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더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냥 정밀도에 비해서 그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문제를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하고요.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정밀도 안에서 누적이 될수 있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덧셈을 하는.